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은 길 건너면 수성모도 위치한 실거주 강력 추천드리는 해물입니다. 수성모역 도보로 약 510m, 드랑길 먹거리 존 도보 3분, 대구 어디든 연결되는 앞산 순환도로 신천대로 차량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 가격에 나왔으며 인근 매물과 매매 가격 비교해봐도 가장 저렴하게 나와있는 매물입니다. 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수성 못입니다. 밤이 되면 야경이 참 예뻐요. 수성 호텔부터 시작해서 상업시설들이 예쁜 조명을 비추고 있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이쪽에 또 벚꽃이 엄청 예쁘게 피고 여름에 각종 행사 등 불꽃놀이를 내 집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전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촬영하냐고요? 오늘 건물의 장점이 바로 이런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옥상에서 영상 촬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 위치는요, 저기 앞쪽에 방금 3호선이 지나갔는데 TBC 방송국역 수성모역이죠. 도보로 한 6-7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는 각종 먹거리와 상업시설, 사무실 등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고, 건물의 서쪽으로는 대구 대표 먹거리촌 드랑길이 위치해 있습니다. 각종 대형 음식점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각종 프랜차이즈 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장인 수요도 많은 곳이고요. 현재 수성구에 있는 매물 중에 이 매물 따라올 만한 가격대가 있으려나 싶고요. 이 매물처럼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있으려나 싶은 매물입니다. 실거주자분에게는 바로 수성모도 가까이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이 있어서 거주하시기에도 참 편리한 입지이고요. 바로 앞쪽에 대로변 무항로죠. 조금만 따라 내려가시면 앞산 순환도로 그리고 신천대로까지 끼고 있어 교통이 좋은 입지입니다. 생활 환경이 그만큼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에 좋은 정원까지 이렇게 끼고 있는 집이라서 시청하시는 분들 실거주자에게는 딱 맞는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건물 가진 내용도 좋으니까요, 내려가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둘러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옥상 정원은요, 이 주인분께서 직접 이렇게 하셨어요.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옥상에 흙도 좋은 거 쓰고, 그리고 이게 관리적인 부분도 손편하게 하시려고 스프링쿨러처럼 물 줄 수 있는 이런 설비까지 다 해둔 옥상입니다. 그리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디딤석을 해놓으시고요. 여름철 날씨 좋을 때는 고기도 구워 먹게 이렇게 데크도 하나 만들어 두셨어요. 각종 채소들, 야채 등 먹기 좋은 것들도 옆에 다 심어 두셨고요. 담장 따라 이쁜 나무들도 다 심어 두셨습니다. 이 건물이 옆집과 똑같이 지었거든요. 옆집과 이 건물 한번 비교시켜 봐 드릴게요. 옆집과 오늘 소개할 건물 바로 옆집과 충분히 비교가 되죠. 오늘 건물 주인분께서 정말 애정있게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오시던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이 주인분도 이렇게 뭐 다육이도 가꾸시고 많이 가꾸시는데 저희 집 어머니랑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가면 이런 다육이하고 아가베 그리고 뭐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주인분은 이 건물이 신축하고부터 지금까지 편하게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내부 보시면 그래서 살림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는 주인 세대이고요. 그리고 투룸이 두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층인데요. 원룸 두 개, 투룸 두 개, 쓰리룸 한 가구로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세입자방 구조를 봤는데 방 칸살이 참 좋습니다. 그만큼 대지가 넓다 보니까 칸살도 넓게 잘 빠진 건물이고요. 와서 이렇게 복도라든지 둘러보셔도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이 거의 10년 가까이 다 돼가죠. 근데 주인분이 직접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네. 네. 내려오면서 주인분 만났는데 인상도 참 좋으십니다. 자, 건물 주차는 이렇게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세입자분들도 아주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건물 뒤쪽 편으로 가면 이쪽이 4m
4m 길인데요. 이렇게 벽화로 다 꾸며뒀습니다. 수성구에서 이렇게 골목 상권도 어둡지 않게 이 골목에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자, 건물 다시 전면으로 나가볼게요. 자, 건물 전면도 이렇게 하나 넓게 하고 있습니다. 북도로를 접해 있어서 허실이 없는 전면을 하고 있고요. 1층에 상가까지 있는 아주 꽉 들어찬 매물이죠.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입지이니까 건물 현장 와서 보시면 만족감이 더욱 높을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4개, 투룸 6개, 3룸 2개 주인세대 총 14가구입니다. 대지는 326.6제곱미터, 건물은 555.12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98.9평, 건물 167.9평입니다. 건축년도 2014년 11월 5일날 준공해 놨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5억 5천에 나와있고요. 대출은 현재 5억, 임대보증금, 주인세대 거주시에 6억 8천만원, 현재 인수가 3억 7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15만원에 은행 이자 250만원 제외하고 65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이고요. 예를 들어 주인세대 월세로 전환시에 월순수익은 185만원 예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바로 여기 앞쪽이 여기 드랑길에서 유명한 서민갈비입니다. 서민갈비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길목으로 나가시면 무항로, 그리고 길 건너면 수송 못이 있는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변까지 나왔고요. 오늘 건물은 이 대로변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이면 교통, 생활 여건이 아주 편리한 입지이고요. 길 건너면 수성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보시면 또 3호선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아침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